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성결교회 안현 목사입니다. 전광훈 씨 유튜브 채널이죠. 너라TV1, 너라TV2. 이게 다 폭파가 되었더라고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방송 내용이 워낙 문제가 많거든요. 유튜브에서 왜 저걸 내버려 둘까?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드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리고 이게 올 것이 오고 만 거죠. 사실 저는 너라TV에 아예 들어가 보진 않기 때문에 그게 있는지 없는지, 폭파됐는지 폭파되지 않았는지 몰랐었어요. 근데 기사가 올라와서 그 내용을 보고서 알게 되었습니다. 기사 제목이 전광훈 씨 유튜브 너라TV 3개 채널 모두 삭제. 전 씨, 북한과 좌파 애들이 공격해서 폭파됐다. 궤변. 진짜 이렇게 말했나요? 북한과 좌파 애들이 공격해서 폭파됐다. 아니. 유튜브의 주인이 누구죠? 구글이죠. 아니, 구글이 좌파나 북한 때문에 폭파된 게 내버려 둔다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이걸 믿는 광신도들도 참 문제인 거죠. 이성적인 사고가 마비돼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자, 전광훈 씨, 노아라TV 원이 한 43만 명 정도 됐었죠.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저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광훈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너라TV 3개 채널이 유튜브 측 운영 정책에 따라 모두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훈 씨는 2024년 6월 2일 광화문에서 열린 주일 연합예배에서 유튜브 너라TV 1, 2, 3 채널이 모두 폭파가 됐는데 북한과 좌파 아이들이 공격해서 영원히 쓸수 없게 됐다며 임시 채널로 전광훈 TV를 만들었으니 빨리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 돌아올 수 있게 하라고 말했다. 전광훈 씨에 대해서 이제 신뢰가 다 떨어져 나갔죠.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하니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신뢰성이 생기고 다음에 무슨 말을 해도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는데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광훈 씨가 이렇게 떠들었던 때가 6월 2일이니까 지금 며칠 돼요? 네, 벌써 이제 15일, 보름 정도가 지나갔죠? 그러면은 거의 광신도들, 열정적인 사람들 예전처럼 많았고 불이 붙어 있다면요. 순식간에 10만 명이 넘어갔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5만 4천에서 멈춰 있어요? 아마 이번 채널 5만 4천에서 더 늘기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라TV 가지고 기껏 한다는 게 홈쇼핑이나 있었죠. 하여튼 돈 벌어서 자기 배속 채우는 데는 도우 같은 인간이 전광훈 씨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죠. 또 그런 사람에게 미혹당해서 돈 갖다 바치는 할머니들도 참 불쌍한 분들이죠. 너무너무 안 되셨어요. 마저 읽어드릴게요. 유튜브 너라TV 1, 2, 3 채널이 어떤 이유로 모두 삭제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튜브가 운영 정책상 폭력, 증오심 표현, 차별, 호의 정보, 아동 모독, 유해한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전광훈의 너라TV에도 유튜브가 같은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보인다. 뭐, 이 정도까지만 읽어도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됐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아니원TV 1이 폭파됐던 경험이 있잖아요. 또 아니원TV 2가 폭파됐던 경험이 있잖아요. 뭐 때문에 폭파가 되느냐? 전광훈 씨가 그쪽 패거리들이 자기네 쪽 영상을 제가 가져다 썼다고 이걸 저작권으로 걸고 넘어진 거예요. 전광훈 씨가 이렇게 말했다. 조나단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 그 내용을 짧게 잘라서 제 채널에서 제 영상과 더불어 이렇게 붙여서 연결해가지고 방송을 내보냈잖아요. 그걸 저작권으로 걸고 넘어진 거예요. 참 야비하죠. 근데 폭파가 되고 나니까요. 손실이 꽤 크더라고요. 저는 그때 9만 6천 명 정도였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손실이 컸는데 43만 명 정도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폭파됐으니 타격이 얼마나 클까?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클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제 5만 4천짜리 가지고서 이전에 43만짜리만큼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아무튼 잘 됐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탈하기를 원하고, 또 정화 씨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기를 원하고, 더 이상 이제 미혹당하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불쌍하잖아요. 인생 그렇게 살다가 끝이 나면은 얼마나 가련합니까? 그렇게 미혹당해 가지고 저 멸망, 저 지옥향에 달음질하면은 얼마나 그거 끔찍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